우리의 나는 태양과 같은 별을 수천억 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은 대부분 수개에서 수십 개 이상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다시 그 행성들은 수개에서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기도 합니다. 각 항성계에는 수조개에서 수백 조개의 미세 소행성, 혜성, 유성, 유성진, 유성체, 그리고 운석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항성계를 태양계라고 하고 태양계 속에는 8개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행성들은 보통 각각 여러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수성과 금성처럼 위성이 없거나 지구처럼 위성을 하나만 거느리거나 토성과 목성처럼 수십 개 이상의 위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목성의 위성은 2018년까지 79개가 발견되었고 목성을 작은 태양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소행성 등 여러 천체들이 공전하듯이 수많은 위성들이 목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토성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큰 위성들 네 개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를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1610년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가 하루 차이로 각각 별도의 관측으로부터 발견하였으며 지구의 위성 달을 제외하고 발견된 최초의 위성들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작은 크기의 위성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리스 신화의 지우스와 관련하여 위성들의 이름들이 붙여졌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의 물량과 성질 및 궤도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갈릴레이 위성 4개 모두는 지름이 3100km가 넘고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는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큽니다. 위성이면서 행성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반면 갈릴레이 위성들 외에 목성의 위성들은 대부분 지름 250km에서 5km 정도인 보잘것없는 크기입니다. 갈릴레이 위성 4개는 그 크기가 달과 비슷하지만 다른 위성들은 매우 작고 질량도 매우 가볍습니다. 질량에 있어서도 4개의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가벼운 위성인 유로파조차도 다른 나머지 소위성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질량이 7000배나 더 크므로 나머지 위성들의 질량도 역시 보잘것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성의 궤도 모양은 완벽한 원궤도이거나 또는 심하게 찌그러져서 돌고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며 많은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의 공전 주기는 빠르게는 7시간부터 느리게는 2500시간 이상입니다. 갈릴레이 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오입니다. 이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1610년 1월 8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이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연인 중 한 명인 이오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오의 다른 이름은 목성 1이라고 하며 지름은 3642km이고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위성이며 목성의 위성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큽니다. 네 개의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이며 위성의 자전 주기는 1.771입니다. 42시간 30분의 공전주기로 평균 공전속도 약 초속 17km의 속도로 목성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오는 유로파와는 1대2, 가니메데와는 1대4의 공전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파가 목성을 한 번 공전할 때 이오는 두 번 공전하고 가니메데가 목성을 한 번 공전할 때 이오는 네 번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이오는 목성의 중심으로부터 42만 1700km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오의 반지름은 1820km로 지구의 0.29배이고 표면적은 4191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의 0.08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0.023배이고 질량은 지구의 0.015배입니다. 이오의 표면 평균 온도는 110켈빈 정도입니다. 1979년 5월 보이저 1호는 이오로부터 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여 촬영하였으며 관측한 이오의 모습에서는 화산을 볼 수가 있었고 지구의 화산 형태와는 다르지만 용암이 흐르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95년 갈릴레오호는 지구에서 발사된 지 6년 만에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명왕성과 카이퍼벨트를 관측 목표로 하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목성과 이오를 지나치면서 많은 원거리 관측 결과를 보내주었습니다.
1999년 11월과 2000년 2월 갈릴레오는 이오의 화산 활동을 관측한 결과 이오에는 150개 정도의 산이 있고 400개 이상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다른 이름으로 목송2라고 하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구원을 받아 크레타의 여왕이 된 에로우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유로파는 1610년 1월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세계의 다른 큰 위성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유로파는 평균 공전속도 초속 13.7km의 속도로 3.5일에 한 번씩 목성 주위를 돌고 있으며 자전 주기도 역시 3.5일 정도입니다. 유로파의 지름은 3100km로 지구의 0.24배이고 4개의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작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는 6번째로 크며 모든 천체 중에서는 15번째로 크고 목성의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6번째로 목성에 가깝게 있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유로파보다 작은 모든 위성들을 합한 것보다 더 무겁고 유로파의 표면적은 3천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의 0.06배 정도입니다. 유로파의 부피는 지구의 0.015배이고 질량은 지구의 0.008배, 달의 0.65배 정도 됩니다. 유로파의 표면 평균 온도는 102켈빈 정도입니다. 유로파는 옅은 대기권을 가지고 있고 표면에는 구덩이가 거의 없으며 철이 주성분인 핵과 규산염 멘틀 그리고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얇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형 천체인 유로파의 표면이 매끄러운 면임을 볼 때 얇은 지각 밑에는 액체 상태의 지하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외계 생물이 서식할 수도 있다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유럽 우주국은 2022년에 유로파 탐사선의 발사를 추진하고 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유로파 탐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표면 아래 바다가 존재할지 모른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호는 1995년부터 8년 동안 목성 주위를 돌면서 유로파를 탐사하였는데 유로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어서 갈릴레오 유로파 임무라고 불려졌습니다. 2007년 뉴 호라이즌스 호는 명왕성으로 가는 도중 속력을 얻기 위한 목성 스윙바위를 하면서 촬영한 유로파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2012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유로파의 남극 부근에서 분출하는 200km 높이의 물 기둥을 뿜어낼 가능성이 있는 물 화산을 촬영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수증기 기둥과 비슷한 것을 유로파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로파에는 외계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화학 성분을 검사하여 지하바다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유로파에 대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로파는 잠재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얼음 밑에 바다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에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의 심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도 역시 1610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목성3라고 합니다. 가니메데라는 위성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가니메데스에서 따왔습니다. 가니메데는 초속 10.8km의 속도로 대략 7일 3시간마다 한 바퀴씩 목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지름은 약 5270km로 태양계 안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알려져 있고 목성으로부터 평균 100만 km 멀리 있고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거리 순으로는 모든 목성의 위성 중 일곱 번째로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 두 번째로 큰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보다 지름은 2% 더 크고 질량은 10% 더 무겁습니다. 가니메데는 지구 절반 정도의 크기이고 달과 비교하면 지름은 51% 더 크며 질량은 2배 정도 됩니다.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명왕성의 10배 이상의 질량이고 위성이면서도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위성의 표면적은 870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의 0.17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0.07배, 질량은 지구의 0.025배 정도입니다.
가니메데의 자전 주기는 7.15일이며 평균 표면 온도는 110 켈빈 정도입니다. 갈릴레오 호의 탐사에 의하면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철이 주성분인 핵이 존재하고 지각은 규산염 암석과 월음이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은 크게 융기하고 패인 부분이 많아서 과거 지질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갈릴레오 호는 가니메데에도 153km 정도 되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수심이 97km 정도 되는 바다가 숨어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구보다 10배가량 깊은 수심이며 이 바다에는 물이 아닌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탐사선이 목성을 지나쳐가면서 궤도에 진입하여 가니메데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또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으로 가는 도중 속력을 얻기 위한 스윙 바위를 위해 목성 근접 통과하면서 가니메데의 지형을 관측했습니다. 다음은 카리스토입니다. 카리스토는 다른 이름으로 목성4라고 하며 역시 1610년 1월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카리스토는 태양계에서 가니메데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 다음 세 번째로 큰 위성이고 지름은 4,800km이며 이 수치는 수성의 99%에 달합니다. 네 개의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는 목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평균 초속 8,200km의 속도로 16.7일의 주기로 188만 km 떨어져서 목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지름은 약 4,800km이며 질량은 달의 1.5배 정도 됩니다. 칼리스토의 반지름은 지구의 0.38배이며 표면적은 지구의 0.15배이고 부피는 지구의 0.07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0.02배 정도 됩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돌구가 많이 존재하고 평균 표면 온도는 134 켈빈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칼리스토의 지하 바다에 유로파나 가니메데처럼 물론 유로파보다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칼리스토의 새로운 정보들은 1979년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을 지나가면서 칼리스토의 온도, 질량, 모양을 정확히 측정하여 많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2000년에는 토성으로 가던 카시니오가 칼리스토를 포함한 4개의 갈릴레이 위성들을 촬영하였고 2001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칼리스토로부터 138km까지 근접하여 관측하였습니다. 2007년 2월과 3월에는 명왕성으로 가고 있던 뉴 호라이즌스호도 목성을 지나가면서 칼리스토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 관측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칼리스토의 지각은 얼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표면에는 많은 충돌 흔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충격에 의해 얼음이 녹았다가 낮은 온도로 인해 다시 굳어버린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성의 위성들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